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오늘 경주의 아침 기온이 17도까지 떨어지고 그 밖의 지역들도 2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날씨를 보이면서 가을의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하면서 가을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경주가 17도로 낮겠고 그외 지역들도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울진과 포항이 25도, 영덕과 경주가 26도 예상되는데요. 아침 저녁 서늘한 느낌이 들지만 낮에는 일사가 강해서 뜨겁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높은 단계에 보이니까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셔야겠습니다. 오늘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까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과 포항이 25도, 영덕과 경주가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동해 먼바다에는 오전 한때 비가 오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 포항시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올해 포항시 추경 예산안을 심사 중인데요.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형산강 순오염 대책과 관련해 의원들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포항시를 질타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포항시의 형산강 순오염 예산은 모두 9억 7천만 원입니다. 형산강 중금속 안정화 사업에 5억 원, 오염조사와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 비용에 3억 원이 들어갑니다. 당장 10억 원에 이르는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데 국비 예산 지원은 전혀 없어서 도비 1억 5천만 원을 제외하면 모두 포항시가 충당해야 합니다. 시의회는 포항시가 중앙정부의 협조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추경과 같은 상황에서 국비 확보나 전혀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아직 중앙정부, 환경부와 협의가 아직도 부족하고 더 강화해야 된다. 또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부 차원의 해결 의지와 지원 정책 없이는 포항시의 대책도 현실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의회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형산강 상류에 대해서도 퇴적물 조사가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상수도법에 수질만 검사하라고 돼 있는 법적인 조항도 퇴적물이 안전하다는 전제 하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지는 거지. 퇴적물의 문제에 따르면 당연히 퇴적물 검사를 해야죠. 포항시는 정밀조사 결과가 나오는 내년에는 복원 대책이 좀더 구체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스케를 살포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관계도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정확하게 어떤 기술 인정이 돼서 이런 걸 시행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시의회는 포항시가 졸속 대책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수은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어제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1차 분양 공고 분량 중 24필지 20만 제곱미터에 대해 특별 분양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분양에선 입주 가능 업종을 기존 6개에서 포항 지역 산업구와 연계한 비금속 황물 제품과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등 10개 업종으로 늘렸습니다. 최소 분양 면적도 3,500제곱미터로 조정했고, 분양 단가의 경우 당초 3.3제곱미터에 69만 4천원에서 15.4% 인하한 58만 7천원까지 낮췄습니다. 수산 자원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수협중앙회 주도로 전면적인 휴어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자원 회복을 위한 자구책인데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여부가 휴어제 성공의 관건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 하지만 매년 어획량이 줄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 7만 4천 톤이던 어획량이 중국 어선의 남획 등의 이유로 40% 감소했습니다.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대게 자원도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연간 2,500톤씩 잡히던 대게가 이제는 1,400톤으로 36%나 줄었습니다. 전부 다 이 고기가 많이 없어 갖고야 많이 어려워요. 거의 뭐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까? 그렇지, 그걸 딱 보면 됩니다. 어자원이 고갈되면서 수협 중앙의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12개 수협 조합장들이 모여 전면적인 휴어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는 5개 업종이 한정돼 있는 휴어제를 12개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매년 3, 4개월씩 휴업을 실시하며 손실이 발생한 어업 비용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산란기 때는 전부 고기를 잡지 말고 그 휴어제를 해가지고 자원을 키우는 방법으로 하면은 우리가 한 4, 5년 고생하면은 자원이 회복이 안 되겠나. 수협 중앙에는 업종별 실무 협의회도 구성해 휴어제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와 손실액 등을 산출한 뒤 정부와 정책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휴어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어민들은 연간 800억 대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는 포항보경사 적광전 소조 비로자나 삼존불 좌상과 청도 창현사 묘법 연화경 등 4건을 경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지정 대상 문화재에 대해서는 예고 절차를 거쳐 차기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이 확정되며 경북도 문화재위원회는 도 지정 문화재를 확대하고 국가 지정 문화재 성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포스코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해온 글로벌 안전센터가 일반인들의 안전체험 교육장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현실 기술도 도입해 실제 상황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가스 배관의 볼트 절단 작업 도중 유증기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 사고가 발생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조명등을 줍던 근로자는 한순간의 실수로 감전돼 쓰러집니다. 실제 상황이 아닌 가상현실 기술로 구현된 사고 예방 교육입니다. 최근 포항제철소 글로벌 안전센터에 도입된 가상현실 안전교육은 산업재해 유형별로 사례를 체험하고 후속 처리까지 하도록 구성됐습니다. 과거에는 책이나 강의식을 통해서 안전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최근에는 이것을 통해서 실전처럼 실제 체험하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기름 탱크에 불이 붙은 상황을 가정해 중학생들이 소화기를 들고 사용법을 익힙니다. 자동차 충돌 시 충격을 직접 느끼고 안전띠의 중요성도 익힙니다. 자동차가 부딪힐 때 생각보다 충격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안전벨트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2011년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안전센터 방문객은 27만 명.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산업재해는 물론 생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 교육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특별 상담 주간을 운영합니다. 대교협 대입 상담센터는 9월 1일부터 8일까지 특별 상담 주간으로 정하고 자체 개발한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무료로 전화 상담합니다. 전화 상담은 1600-1615번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은 대교협 대입 정보 포털을 통해 연중 24시간 가능합니다. 40여 년 전에 사용됐던 DDT가 토양에 남아있고 이게 계란과 달걀 농축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농경지에 얼마나 많은 농약이 함유되어 있을지, 이 농지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얼마나 안전할지 믿을 만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에서 직접 만든 발효액과 굼벵이를 먹이며 자연 방사형으로 닭을 키우는 문경 청계닭 농장. 뒤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진입로 부근 땅은
모두 사들이거나 임대해 인근에서는 농사 짓는 땅이 없습니다. 한 12,000평 정도 일체 농약이나 포동약이나 이런 걸 치지 않고 초지 상태로만 만들고 있어요. 초지가 땅을 다시 또 복원시키기도 하고. 농약의 위험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농약 성분에 대한 토양과 지하수 관리 기준이 없습니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영천과 경산 양계 농장의 계란과 달걀에서 73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제초제 DDT 성분이 나온 건 흙 속에 남아있던 DDT 때문이었습니다. 40여 년 전에 사용된 DDT가 토양에 잔류됐다 방사닭과 계란으로 유입된 게 밝혀지면서 농업계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밭토양, 논토양, 가소토양, 시설재배 지적분이 좀 적게 했는데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많이 할 예정이거든요. 내년에 다. 환경부는 10월까지 경산과 영천의 토양과 지하수에 대해 DDT 등 농약 긴급 실태 조사를 하고 그걸 토대로 전국의 토양과 지하수 농약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축산식품부도 토양의 DDT 저감화 대책과 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별도로 DDT 특별 대응단을 구성해 우선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양에 DDT가 유입됐는지 역학조사를 하고 토양 정합 대책, 주변 농지에 대한 농축산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농경지에 DDT와 같은 맹독성 농약 성분이 얼마나 많이 함유돼 있는지 알 수 있는 토양 지도 작성이 우선 시급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북도 내 학교 스포츠 동아리가 대부분 참여하는 경북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가 이번 주말 포항 등 도내 10개 도시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축구, 배드민턴 등 22개 종목에 6천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며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220여 개 팀, 중고등학교 300여 팀이 참가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선발된 팀은 오는 11월 중 개최되는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에 경북 대표로 출전합니다. 어제는 한일 병합 조약이 맺어지면서 일본의 주권을 빼앗긴 경술 국칠이었는데요. 시민단체가 경술 국칠을 맞아 대구에 세워진 순종 동상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순종 동상이 치욱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중구 수창동과 인교동 일대 조성된 순종 황제 억압길. 2.1km가량의 길 끝, 달성공원 앞에는 5.5m 높이의 순종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4년 동안 억압길 조성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70억 원. 대구 중구청은 억압길 조성이 재난이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찾아 교훈을 얻는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의 전형! 순종동상 철거라! 철거라!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순종이 대구를 찾았을 당시 일본 제복을 입고 일본 신사를 참배했다며 치욕스런 역사인 만큼 순종황제 억압길과 동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일제가 지방에 반일 감정을 잠재우려고 순종을 앞세워 이른바 순행이라는 이름으로 대구와 부산과 마산 등지를 끌고 다닌 흉측한 행각이었습니다. 논란이 점점 더 가열되고 있지만 대구 중구청은 낙후된 도심을 재생하고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라는 입장입니다. 순종황제 남순호 사업은 단순히 순종황제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일제미화가 아니라 아무래도 시기에 우리 선조들의 그 자주독립 명언과 민족의식을 알리는 사업입니다. 순종황제 억압길뿐만 아니라 대구 수성못을 축조한 민타로 추모 사업과 포항 구룡포 근대 역사거리도 친일 미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아픔과 치욕의 역사를 어떤 방법으로 기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포스코 건설이 종이 도면 대신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으로 설계 도면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모바일 설계 도면 관리 시스템은 현장에서 시공 중 발생하는 수정 사항을 근무자끼리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됐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시범 운영을 거쳐 국내 건설 현장에 적용하고 앞으로 품질 점검과 시공 검측 분야에도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울진 후포항을 출발해 독도를 돌아오는 제10회 코리아컵 국제요트 대회가 다음 달 13일부터 닷새간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8개국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5일 동안 1000km를 달리며 거센 바람과 파도에 맞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게 됩니다. 코리아컵 국제요트 대회에 앞서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는 전국 2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제9회 대한요트협회장배 요트 대회가 울진 후포항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난 20일 해수욕장 폐장에도 불구하고 울진 지역 119 시민수상구조대 100여 명은 해수욕장과 계곡에서 순찰과 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해수욕장 폐장 후 안전요원이 없는 상황에서 물놀이 사고 위험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울진 망양정 해수욕장 등 해수욕장 6곳과 불영 계곡 등에서 내일까지 물놀이 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하면서 가을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경주가 17도로 낮겠고 그 외 지역들도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울진과 포항이 25도, 영덕과 경주가 26도 예상되는데요. 아침 저녁 서늘한 느낌이 들지만 낮에는 일사가 강해서 뜨겁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높은 단계에 보이니까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셔야겠습니다. 오늘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까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과 포항이 25도, 영덕과 경주가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동해 먼바다에는 오전 한때 비가 오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